MQS가 뭘까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, 이 마스터링 퀄리티 사운드의 약자죠. MQS가.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이제 녹음을 하게 되면 스튜디오 녹음 작업을 다 하고 최종적으로 거치는 작업이 그 마스터링이라는 작업이죠. 그 마스터링 된 음질이 그대로 갔다 이런 의미라고도 볼수 있는 것 같아요. MQS 포맷이 생기면서 이걸로 세계 최초로 음반을 발표하게 된 거죠. 이제는 24비트. 굉장히 그 우리가 말하기는 쫀득한 사운드라고 표현을 하고요. 아날로그에 가까운 사운드라고 표현을 하고 귀로 들을 수 없는 음역까지 다 표현이 되는 그런 환경이 구현이 됐어요. CD로 이렇게 듣는 것과 마스터링 스튜디오에서 정말 좋은 기계로 음악을 들으면은 왜 이렇게 다른 거야? 그러면서 유유 표현을 하거든요. 저희와 함께 스튜디오에서 듣는다고 보시면 돼요.